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7월 2일 목요일 아침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해외 증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0.30% 하락, 나스닥은 다시 신고가 갱신하면서 0.95% 상승, 반도체 지수도 1.48% 하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로존도 좀 조정 보였는데요. 독일 0.41% 하락입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PMI 지수 발표됐는데요. 52.6으로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다. 그리고 고용도 민간 고용 236만 명 채용이 된 걸로 나오면서 상당히 양호한 흐름입니다만 굴뚝주 위주로 돼 있는 다우존스 코로나 재확산 우려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반면 나스닥은 아마존, 넷플릭스 계속 양호한 흐름 가져가면서 팡주들이 강세 보이면서 신고가 갱신하는 모습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전일 화이자 그리고 독일의 바이오엔테크 기업이 합작해서 코로나 백신 치료 개발 중인데요. 치료제 1차 임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적인 자료 도출할 수 있었다라면서 상당히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현금 지원 또 시사하는 발언 했고요. 다만 미국과 중국 간에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킨 부분에 대해서 중국 은행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하원의 의결도 있었다. 이런 뉴스들은 부담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맥도날드도 재오픈하려던 부분 매장 중단하겠다. 애플도 추가로 폐점 고려하고 있다. 그러한 부분들은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부담감 앤드 경기 부양이라든지 언택트 관련되어 있는 나스닥 이런 종목군에서는 여전히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는 상당히 변동성이 심한 그런 장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가 홍콩 보안법 나왔던 이슈 나왔던 위치거든요.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7월 1일 날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의결 이후에 미국이 중국에 제재하겠다,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홍콩 별로 데미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콩 항성단 보시면 별로 데미지가 없어요. 홍콩은 전일 휴장입니다. 크게 푹 빠져야 되잖아요. 여기 그죠?처럼. 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건지 한번 오늘 상황도 한번 지켜보면서 크게 데미지를 입는지 중국이 크게 데미지를 입지 않는 것을 봐서는 일단 그냥 적당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 카드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면요, 조지려면요, 미국이 중국 조지려면 야, 너거 홍콩 특별지위 박탈하고 관세 25% 매긴다 이 소리를 못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들으시겠습니까? 너거 경상도인데 너거 관세 25% 때리겠다 옛날에 잘만 이야기했잖아. 그죠? 왜 말 못합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 할 형편이 아닙니다. 조 바이든한테 엄청 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때리겠다 어쩌겠다 하면서 밑을 또 추가로 하락한다면요, 미국 시장 추가로 하락하거든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지율 지금 격차가 있는 마당에 그렇게 강공을 할 수 없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중국이 뭐 제재해 보든가 하면서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 상당히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달러를 뿌리고 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뿌리고 있기 때문에 약달러 기조입니다. 1300원 인근까지 갔던 부분 약달러 기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요.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거겠죠. 레인지를 1200원을 기점으로 해서 1190원과 122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 중심선은 1200원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엔화도 그렇고 유로화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습니다. 크게 급등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와서 박스권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일 우리나라 시장 강세 출발했다가 그대로 밀리면서 마감됐는데요. 우리나라 시장도 6월 강하게
돌파했던 이 힘 그대로 추가로 상승하지 못하고 코로나 재확산 우려 때문에 박스권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 박스권은 유지되지 않을까. 다만 2048 여기 저점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상승을 해도 일단 2200 여기 위를 강하게 돌파하기는 조금 당장은 힘들지 않을까. 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강하게 올라왔다고는 합니다만 추가로 상승 랠리하기에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반등한 이 부위를 추가로 넘어갈 때 전제 조건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들어와야 되면 물론이고 그동안 경제 봉쇄 조치로 인해서 기업들 실적이 악화됐던 부분들 해소가 되는 뭔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크게 무너졌던 690 여기 라인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라인은 60일의 지지 라인이죠. 자, 양대 시장 다 20일 밑에서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 한 달 인근 한 달은 좀 안 됩니다만 여기 앞전 상황을 보시면 20일 위에서 그냥 조금 바운더리 안에서 왔다 갔다 했다면 이제는 20일을 이탈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폭락은 나오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밑으로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만 대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하다시피 각국 정부가 강력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발표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밑으로 확 무너지겠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금방금방 리바운드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크게 무너지면 원래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크게 밀리면 추가 하락이 정상인데 이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도 내포되어 있다 생각하는데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은행의 규제를 푼다든지 연준 압박을 통해서 자꾸 기업 회사채에 매입을 한다든지 대출 시스템 가동을 한다든지 해서 자꾸 밑으로 안 쳐지게 방어를 자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저들도 전략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강하게 올라가지도 못하겠지만 강하게 내려가지도 않는다 싶으니 좀 올라갔던 종목들은 잽싸게 차익 실현 넣고 조금 쳐져 있는 종목 중에 우량한 종목은 매수에 들어오고 단기 매매, 박스권 매매가 상당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SK바이오팜 상장하는 날인데요. 일단 100% 상승까지는 용인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고요. 자, 요점은요.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 기관이 사들어온 거 보입니다. 사들어갈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자, 분할 매수 의견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들어간 거 별로 무리 없다. 그동안에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한번 보면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권역입니다. 자, LG화학 보시면 어디 갔냐? 나와라 오바. 여기 있네요. 자, 조정 어느 정도 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좀 조정 좀 받았어요. 근데 조금 부담스러워요 아직까지.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조정 좀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위에서 던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 단타 매매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조건은 여기 저점 깨지면 던져야 된다는 조건 달았어요. 30만원 깨지고 하면 그죠? 던지고 다시 밑으로 28만원권 정도로 내려오는 걸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일 인근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과연 반등을 할 것인지 아니면 SK바이오팜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물론 좀 다르긴 합니다만 섹터가 뭡니까 코스피고 코스닥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차익실현 물량 나오는 것도 SK바이오팜 신규 상장과 무관하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없어요.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요점은요 고점 부위에 있는 종목들 따라가지 마시라. 적당히 조정 오는 거 조정 받은 거 관심 가지시라. 그렇게 정리하면서 장 시작 출발하는 상황 같이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영핑님 아침 방송 되게 오래간만이네요. 자, 서준님 반갑습니다. 영핑님은 제가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아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말안 해도. 그렇게 하기가 진짜 쉽지 않다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일단 30만원 다시 돌파 시도 나오고 있어요. 20일을 지지하는지 잘 봐야 돼요. 자, 오일선 이탈하면 차익 실현 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럼 20일 인근에서 30만원 인근에서 매수할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매수했다 무너지면 20일 정도는 지키고 있으니까 오늘 추가 매수 적절히 이런 부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위에 꼭대기 사지 마라 사지 마라 그렇게 자꾸 말씀드렸어요. 던지고 나와야 된다. 일부라도. 그리고 30만 인근에서 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30만 잘안 깨지죠? 30만 잘안 깨집니다. 현재는. 안 깨져야 되는데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중 또 줄여야 돼요. 자, 셀틴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음봉이 커요. 음봉이. 발음 이상하네. 그죠? 20일 빨리 말아 올리는 양봉 나와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간 약세 출발. 시장은 갭 상승해서 0.63% 상승이고 코스닥도 0.81% 상승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왜 비실거리지? 발음이 왜 이리 안 좋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상한가 같습니다. 이거 뭐 동시효과에서 받아가지고 그냥 바로 상한가 간거 같네요. 그죠? 자, 조선주가 상당히 급등 이후에 조정을 한 달째 받고 있거든요. 자, 피보나치 조정권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저점, 여기 고점에 어느 정도에서 멈추면 조정을 멈추면 좋으냐? 382가 가장 좋거든요. 한번 반등 나왔다가 그대로 꼬꾸라지 졌습니다만 121권이 50% 지지권입니다. 일단 반등하죠. 그렇다면 5,500원권 여기 121만 잘 지켜내고 반등을 좀 강하게 나온다면 다시 한번 더 반등 한번 기대감은 있어요.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자, 워낙 매매 타이밍이 빠른 저가 지금 한 2주 가까이 지금 들고 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좀 물렸거든요. 그죠? 지켜봅니다. 슈프리마 마찬가지입니다. 240일 지지하면 큰 무리 없어요. 엄마 있어 봐. 휴대폰 부품 여기 왜 이렇게 작지? 위에 뭘 빼야 되나? 옆에 소품 잘 보입니다. 자, 2차전지나 SDI 정도는 할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밀려받자라고 내가 4일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밀려받자.
슬슬 사 들어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슬슬 사 들어가십시오. 밀려받자입니다. 중장기 가능해요. 기관에 쌍거리 들어온 거 보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쫄 필요 없어요. 사 들어가면 돼요. 셀트리온, 야, 20일 지지권에서 들어올립니다. 30만원에 대한 의견이 크게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29만 6천원, 그죠? 30만 인근에 지지 보고 적당히 매매하면 된다. 그 의견 틀리지 않아요. 자, 셀트리온 했을게요. 어저께 단타 들어갔다가 여기 무너지면 여기서 던져 버렸습니다. 다시 올라타고 양호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하고 싶은 사람 다시 사 들어가면 돼요. 에이, 어저께 던졌는데 오늘 또 사 들어가냐? 그렇게 말씀하면 단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겁니다. 공이 설악산이라며 도착했어요. 아까 했던 이야기 진심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뭔가 하면 우리 팀K를 위해서 공기 좋은 설악산에서 기도하겠다 했으니 자, 삼성전자 바로 올라오죠. 바로 올라옵니다. 하이닉스도 바로 올라오죠.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살 수 있다 그랬어요. 바이오팜 동시효과 뜨는 것까지 봤 동시효과란다 지금 시초가 봤으니까 그냥 저 뺄랍니다. 봐봤자입니다. 봐봤자 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도주 역할을 했던 카카오, 네이버, LG화학, NC소프트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런 종목군들 조정권에 왔습니다. 조정 어느정도 받았어요. 그러면 슬슬 사들어갈 수 있다. 슬슬 사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전략 제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슬슬 사들어갈 수 있어요. 셀트리온 30만원 인근 강한 지지권 한 번 더 확인되니까 한 방에 말고 조금씩 조금씩은 사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미국 선물 약법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하고 따로 놉니다. 현재 자, 삼성자이닉스 약간 주춤하고 있고, 자동차가 전일도 강세 보였던 것 같은데, 자동차 강세, 조선도 출발상 나쁘지 않고. 야, 하루 걸러 하루 너무 퐁당퐁당이 심해요. 하루 강하게 올라갔다가 전일 많이 토해냈거든요. 오늘 다시 반등합니다. 아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와, 이거 바이오가 SK 바이오팜 영향입니까? 완전 강세예요. 바이오가 초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한 분들로 주십시오. 카페 링크 걸려 있습니다.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와서 한번 챙겨 보시고요. 수익 현황도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다우존스보다는요 나스닥을 추종하는 것 같아요. 나스닥, 다우는 어저께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나스닥 올랐잖아요, 그죠? 다우는 빠졌고 나스닥이 0.9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0.5. 지금 아까 여기 위에 갔던 부분이 0.9까지도 어느 정도 올라갔었죠. 그죠? 나스닥을 추종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봉 두 개 지금 빠지고 있죠? 나스닥 선물 한번 볼래요? 봉 두 개 빠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한국 시장인지 미국 시장인지 모르겠다라고 제가 투덜투덜 대고 있는데요. 따라가는 건 뭐 그렇다 치지만 너무 분봉까지 똑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상황을 봐서는 참 좀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힘센 애가 거기 따라가겠다는데. 그죠? 자, 기관 816억 전일 이어서 다시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코스닥에서 154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저기 기관의 매수 물량이 어디로 잡혀서 그런지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와, 셀트리온 4% 올라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5% 올라가. 와, 20일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 지지할 것 같아서 샀다가 깨지면 매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20일 지지권입니다. 셀트리온 마찬가지, 셀트리온 마찬가지. 자, 환율 그만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밀리고 있고요. 나머지 섹터 거의 상승 중입니다. 거의 상승 중이고, 남북 경협 약간 약세, 반도체 소부장 반반, 수소차 약간 약세. 수소차가 최근에 조금 뭐 강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약간 쉬어가는 것 같고요. 반도체 소부장 일부 종목들 쉬어가고 일부 종목은 양호한 흐름입니다. 5G도 반반 나뉘고 나머지 대체적으로 상승입니다. 여러분들 편의점 가실 때 GS25를 좀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역대급 실적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요새 힘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죠. 적당히 사 들어가세요. 적당히 사 들어가면 돼요. 한방에 다 지르지 말고. 셀트리온 30만 지지 확실하게 한 번 더 확인됩니다. 가다가 조금 눌려주면 30만 인근에서 매수 가능합니다. 20일 확실하게 지키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10만 7천원권을 다시 좀 쭉 밀려준다면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돌파할 때 못 따라갔다면 그렇게 가능해요. 상승 추세 초입에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에서 매수하라. 그거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야, 최근의 상황을 보면요. 이 상황으로 딱 대변할 수 있습니다. 뭔가면요, 이슈가 하나 있으면 그냥 상한가가 가버립니다. 물론 SK바이오팜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만, 며칠 전만 해도 그죠? YG 플러스 상한가 막 두 번 가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그죠? 여기 그죠? 신용평가 관련되어 있는 SCI
평가 정보 막 상한가 막 가고 그랬습니다. 조금 더 이전에는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 막 상한가 배팅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슈가 하나 나오고 그러면 그냥 상한가 배팅 막 나와버려요. 화장품도 막 상한가 나왔죠. 그것은 시장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힘 떨어졌을 때 예전 상황 한번 볼까요? 예전 상황 제 기억으로 이런 상황 때 상한가 제가 보고 있는 종목권에서 상한가 잘 안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 인근에도 상한가 잘 안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유독 그래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느끼는 반응이요. 그죠? 여기 이 시장이 조금 박스권 안에서 묶여 있는데 돈은 좀 있다 이겁니다. 돈은. 그죠? 그러니까 어디가 좀 괜찮다 싶으면 그쪽 확 몰려버립니다. 상한가 빡 가버려요. 그럼 쭉쭉쭉 가느냐? 그거 아니고 좀 올랐다 싶고 약간 위에 따라온 세력이 있다 싶으면 밑에서 잡은 뭐 기관 외국인인지 누군지 몰라도 그냥 좀 흔들리면 바로 때려버립니다. 그 차이 실현 텀이 되게 빨라졌다. 그렇게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 같다. 1번 눌러 예이야.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잘 파악해야 돼요. 순환매도 빨리빨리 지나가고요. 빨리빨리 순환되고. 그래서 조선주하고 휴대폰 쪽으로 순환매 한번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리고 있어. 자,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시 팔른 스노우.
자, 시장 좀 밀립니다. 미국 선물 밀리면서 같이 좀 밀립니다. 자, 시장에서 전망하기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죄송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팜 이슈 때문에 조금 차익 실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일단 틀리는 걸로 보이네요. 조금 밀리면 사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외국인 선물 오늘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고, 기관이 2,000억대로 코스피 매수해주고 있고, 외국인은 80억 규모로 코스닥 매수 중입니다. 1번 출발 상황 0.18 일단 양호. 삼성전자 외국계 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며칠째 매수 들어오던 외국인 지금 좀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눌러놓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매수세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퐁당퐁당 들어오던 외국인 이틀째 매도, 그 매도 물량, 기관이 슬슬 받아주고 있습니다, 일단. 슈프리마 오늘 외국계 매수 유입되고 있고, GS 리테일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외국계 매수 그래도 좀 들어오고 있어요. SDI 최근에 기관 외국인 좀 매수세 잡히는 상황이고, 오늘 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전기전자 매도 나오고, 바이오 쪽으로 매수세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외국계 순매수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현대차, 카카오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퍼스픽 매스 들어오고 있고 CJ 제일제당 하이트진로 오리온 자좀 조정 받았거든요. 좀 조정 받았던 애들 매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바이오팜 매도 넣습니다. SDI까지 전기전자 매도 넣은 것 같다 말씀드렸어요. SK케미칼 LG화학 매도 넣습니다. 아직까지 네이버 엔소프트 매도 넣습니다. 자 언택트 예전에 주도주 종목들 지금 조정 받고 있는 중이에요. 자 하루 이틀 정도만 더 조정 받는다면 베스트 포인트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큰 자금을 운용하고 있고 현금이 많다 이러면 슬쩍슬쩍 분할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존의 언택트 관련 종목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동진 세미캠까지 일단 코스닥에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YG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이 솔루션 알테오젯 알테오젠도 상당히 조금 애매한 위치긴 합니다.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매도 KG 모빌리언스 매도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자 뭐냐면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강하게 갔으면 좀 더 가면 좋은데요 9만원이 매도 포인트라 그랬습니다. 88,000원과 9만원 어디 이상한 데 껐는지 한번 딱 보고 말씀하십시오. 여기 정거점 있는 거 아니까 그대로 밀립니다. 이러한 포인트들 여러분들 잘 익혀 놓으십시오. 질문을 했거든요. 팀원이 어디를 목표로 잡으면 될까요? 88,000, 9만원 그거 바로 찍고 내려옵니다. 바로 찍고 내려와요. 학자 아빠님 반갑습니다. 바로 찍고 내려온다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퍼스픽은 어디를 말했을 것 같습니까? 18만원 딱 이야기했거든요. 그냥 18만원 찍고 바로 내려옵니다. 왜? 18만원 여기 강력한 저항권이거든요.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이것도 질문 받았습니다. 어디를 목표로 잡을까요? 18만원 잡아라 그랬습니다. 그죠? 볼린저 밴드 상단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런 거 잘 참고하십시오. 빠른 차익 실현 나와요. 야, YG 플러스 상한가 두 방 가고 더 올라가다가 쫙 밀리는데 또 반등 나옵니다. 그죠? YG 엔터테인먼트 강하게 갔으나 그냥 차익 실현 물량 막 나와요. 그죠? 지금 부담스러운 자리니까 따라가지 마세요. 이격이 큽니다. 부담스러워요. 자, 언제 따라가라? 셀트리온 분명히 30만원권 오면 관심 가지라 그랬습니다. 30만원 그리고 트레이딩 해봐라 30만원 그죠? 20일 치지 조금 자신 없으면 조금 더 밑으로 20일권과 28만원권 오늘 20일권이니까 적당히 좀 눌리면 사 들어갈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30만원권에서 왔다갔다 할 때 자신 있으면 해라 그런 이야기 했죠. 30만원권 잘 안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포인트가 20일 지지하고 여기 돌파된 30만 전고점 인근이 돌파되고 나면 여기 뭐로 바뀐다? 저항을 돌파하고 나면 지지로 바뀌니까 그런 겁니다. 여기가 강력한 지지예요. 30만원권이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20만원권과 10만원 그죠? 노려보시면 돼요. 며칠째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들어본 것 같다. 이번엔 7번 눌러 예이야. 무슨 소리? 처음 듣는데? 그렇게 하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그런 적이 없거든요.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방송에 몇 번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략대로 수행을 잘 하시면 돼요. 참고를 하시면서. 여기 들어가셔서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주식상초 탈출 팁. 그죠? 자, 얼마 안 됩니다만, 10연승 해외 선물 중인데, 조회수 37입니다. 닥터K가, 그죠? 용돈 벌이 삼아 해외 선물 하는데, 전혀 관심 없어요. 저기 보면 매수 매도 포인트가 많이 나오는데, 전혀 관심 없어. 37조회가 뭡니까? 아유, 부끄러워라. 구독자가 3,500명인데 37조에 부끄러워요. 부끄럽습니다. 최근에 안 보십니다. 안 보세요. 그죠? 54조에 95조에 아예 부끄러워. 아예 부끄러워. 방송 그만할까 싶어요. 그죠? 제가 유료 회원들한테는 카카오톡 리딩한다 그랬거든요. 저 없는 말 안 합니다. 카카오톡 리딩이지 아침에 방송은 서비스입니다. 딱 그랬습니다. 서비스 안 하는 거는 위법은 아니잖아. 계약 위반은 아니잖아. 그지? 꽝이? 하기 싫어요. 보지도 않는 방송 하면 뭐합니까? 자, 유료 회원 가입 하시고 싶은 분 내용 보시고 싶으면 방송 링크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카페 링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셔가지고 팀K 수익 공개 한번 차근차근 챙겨 보십시오. 6월 수익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수익 뭐 잘 나고 있었는지. 지금 포트폴리오 좀 주춤합니다. 저는 거짓말 따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꾸준하게 그래도 수익이 잘 나고 있는지, 어디 잡주로 수익을 냈는지, 대형 우량주, 여러분들 직장인들, 직장 생활 하면서 편안하게 그래도 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으로 했는지 차근차근 한번 챙겨보십시오. 조선주가 뭐 끓는 냄비도 아니고 그렇게 바다다닥 뭐 20년 만에 새로운 뭐가 왔느니 마느니 회사 터니 참 요새 뉴스 쑥 들어갔죠. 아이 그죠? 그렇게 오두방정을 뜰더니, 그죠? 닥터캔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팔아먹고 25% 채소 먹었고 30% 이상 먹은 사람도 있어요. 다시 3% 먹고 다시 들어간 거 좀 물려 있습니다. 물려 있어요. 120일만 지키면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반등 넣으면 돼요.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따지기 싫은데
25%, 3%, 28% 먹었죠? 지금 좀 까졌습니다. 마이너스입니까? 여기 들어가서 여기면, 그죠? 한 10% 까져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입니까? 그렇게만 이야기할게요. 더 이상은 변명 같아서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그렇게 뭐 카타르발 응? 배척 수주로 해서 뭐 조선주가 다시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요새 좀 빠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신조선가가 어쩌고저쩌고 수주 받아봤자 그게 뭐 계약으로 체결될 확률이 낮네 높네. 아이고 한달 만에 그렇게 의견이 바뀝니까? 그러한 행태가 너무 싫은 겁니다. 딴 거보다. 그죠? 조금 오를 때는 호들갑 인대로 들고 그런 이야기 듣고 저기 꼭대기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뉴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뉴스 넣을 때는 벌써 좀 늦은 때입니다. 짜부 오르고 난 다음이에요. 조정받을 가능성이 짜부 있어요. 그때부터. 아닌 종목은 몇개안 돼요. 몇개안 됩니다. 알테오젠 20일 무너지네요. 자, 이런 포인트 기다리자 말씀드렸습니다. 강하게 올라가니까 못 샀다면 여기 딱 눌려주면 살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까 그 지점 왔어요 좀 사면 돼요 많이 말고 조금씩 사들어가면 됩니다 오종이 반가 호중아, 너가 내 매매한 거 봤잖아. 그치? 여기 딱, 1000달러 수익 중인데, 그냥 딱 틀고, 그냥 550달러 수익 딱 내면서 그만하겠습니다. 딱 했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된줄 아니? 붕 날라갔다? 그때 그만 안 했으면 끝장났어. 그렇게 접을 줄 아는 것도 중요한 건데, 그런 거다 배우는 건데, 여기 살수 있다 그러잖아. 여기 살수 있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수 있어요. 그냥 적당하니 사 들어가 보세요. 적당하니. 그죠? 살수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선물 한번 체크해 보고요. 미국 선물이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나스닥이 신고가 간 상황이니까 크게 밀리지 않고 적당하니 유지되는지 보시고요. 자, 중요한 것은 다우존스가 조금 시원찮아요. 이게 빨리 20일 위로 올라타야 됩니다. 강하게. 근데 그걸 올라타려니 코로나 이슈 때문에 실적들이 안 좋을 게 뻔하고 다시 매장 오픈하려다가 취소하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우존스는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반면에 아마존, 뭐 넷플릭스, 그죠? 이런 나스닥 종목군들이 언택트 쪽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강하게 가는 나스닥이라도 좀 강하게 가야 된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미국과 지금 보여지는 것으로는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이 중국을 세게 못 때려요. 옛날 같으면 관세 때리네 만에 몇천억 규모로 관세를 때리네 만에 난리 부르스를 쳐야 되는데 관세 이야기 1도 안 꺼냅니다. 그만큼 미국이 지금 중국에 강하게 못한다는 건 중국도 알고 있을 거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 느껴지는데, 그죠? 저도 느껴지는데, 하물며, 그죠? 조금 정치나 경제에 조그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트럼프가 처해져 있는 상황 다 어느 정도 인지되실 테고, 자, 그렇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럼 중국이 무난하게 계속 유지만 된다면 크게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광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